벌렸다가 딱 오므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잘 되지. 자기는 이렇게 갖고 집어넣고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들으니까 여기 구멍이 많이 나잖아. 어? 그러면 봐봐, 쭉 벌려 닫은 상태에서 쭉 눌러주고 어때? 어? 잘 덮이지? 응. 자, 다시 한번. 자, 감자 심을 때 저희 집사람은요 딱 넣고 쫙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두릅니다. 자, 그러면 덮어야 할 때가 많고 구멍이 많죠? 그대로 들지는 않았어. 아, 그 봐봐, 이렇게 그대로 돌면 일단 안 밀어서 그렇지. 일단 그대로 돌면 구멍이 많이 난다고.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근데 제대로 사용하시려면요 딱 넣고 승진머리 여기로 한번 해줘봐. 벌리면서 감자만 똑 떨어질 정도로 한 다음에 다시 오므려줘요. 그럼 흙이 싹 덮입니다. 이렇게. 나도 알아, 손에 안 익어서 그런겨. 자, 빛보다 빨라요, 빛보다. 자, 아니 가서라. 자, 이렇게 넣고요 한 반짝 두 반짝. 아, 말도 안 돼, 손 하지마. 원 투 벌리고 원 투 벌리고. 자, 이렇게 하면요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진짜 감자를 심을 수 있어요. 자, 해봐. 시작. 안녕하세요, 솔잎 농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아, 깜깜한 때 나왔어요. 깜깜한 때 나와가지고 지금 몇 시 됐어요, 뭐? 9시 넘었나? 어, 딱 10시네. 10시? 자, 10시가 됐는데요, 이 많은 감자를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트랙터, 자, 이, 응? 이 16마력 트랙터로다가요 여기 굴을 싹 해가면서 벌써 다 심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 감자를 심었고요. 앉아. 아. 앉아. 자, 이제 가을 감자를 심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자, 궁금하시죠? 자, 여기는 경기도 화성 지역이고요. 이제 8월 15일 전후로다가 감자를 심습니다. 자, 저기 밑에 이제 약간 더운 쪽에는 약간 더 늦게 심을 수도 있고, 이제 저기 위에 쪽에 추운 데는요 벌써 아마 심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감자를요, 이제 95% 이상 발화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자, 가을 감자는요 50% 발화만 돼도요 거의 잘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난해 95% 이상 거의 다 감자가 발화가 됐습니다. 자, 가을 감자는요 이제 어떻게 심느냐면은, 어딨어? 자, 여기 감자가 있습니다. 자, 감자가 있는데요, 이제 감자에 이제 봄에 눈을 따잖아요. 눈을 따가지고 요거를 두 개 만들었다, 세 개 만들었다, 뭐 감자를 하나 갖다 여섯 개도 만들고 씨를 만들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칼을 대면 안 돼요. 칼을 대고 심으면 거의 다 땅속에서, 이제 날씨가 낮에는 뜨겁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거의 썩어버리는 확률이 높고요, 발화가 잘 안 됩니다. 자,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눈을 땄어요. 발화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비닐 멀칭을 해요. 비닐 멀칭. 비닐 갖다가 싹 멀칭을 하잖아요. 멀칭을 하면 또 작살납니다. 자, 감자는 작살납니다. 찬성질인데 너무 뜨겁거나 이제 온도가 뜨거우면요 금방 푹푹 썩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멀칭을 하면 또 발화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냥 이 속에서, 땅 속에서 감자가 그냥 익어버리고 막 썩어버리고 굶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봄에만 감자를 비닐을 멀칭을 해서 심는 거고요, 가을에는 되도록이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렇게 알감자로 비닐을 씌우지 않고 딱 심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렇게 어? 비닐도 안 심으면 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궁금하죠? 그죠?
이거 잘못 그 풀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풀에 이제 감자가 져가지고요 감자 농사 망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이제 풀을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법, 풀 발화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감자를 심었고 날씨가 계속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면 물로 된 뭐 라쏘 또 뭐 있죠 뭐 알라 그게 물로 물라쏘 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라쏘 물라쏘도 있고 물라쏘인데 그걸 갖다가 입지도 있고 어 분무기에 짐통에 타가지고요 감자를 심고 촥 한번 충분히 코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표면에 있는 씨앗 있잖아요 풀씨 같은 게 코팅이 돼가지고 발화가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물라쏘를 사용할 때는 앞으로 비가 안 왔을 안 온다는 전제하에 근데 만약에 물라쏘로 촥 뿌려가지고 어 바닥에 코팅을 했는데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요 약효가 또 확 떨어지니까요 그때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냐면은 입재 있어요 입재 입재를 갖다가 촥 뿌립니다. 입재 입재를 갖다가 살포로 촥 해놓으면은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빗물에 그 입재가 싹 녹아서 이 또 표면을 또 코팅을 해주고 풀 씨앗 같은 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감자를 심고 뭐 아 그 전에요 제초제는 풀발화 억제제는 감자를 파종하고 한 며칠 정도 안에 해줘야 되냐면 거의 3일 정도 이전에 물라쏘든 입재든 살포를 해서 이 표면을 코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깜빡했거나 아니면 게을렀거나 해가지고 시기를 놓쳤어요. 4일, 5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에이씨, 그냥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비선택적 제초제에다가 풀 발화 억제제, 어 그걸 갖다가 혼용을 해서 촥 살포를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감자가 야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을 감자는 한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되면은 발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자가 땅에서 뚫고 올라오기 바로 직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선택성 아 비선택성 제초제 있잖아요 그걸 한번 쫙 뿌리면서 풀이 그때 많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리면서 거기에 또 풀 발화 억제제를 한번 탁 뿌려주면요 기존에 나와 있던 풀은 싹 죽고 더 이상 풀은 올라오지 않고요. 감자는 발화가 돼서 새순이 쪽쪽쪽쪽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한번 뽑아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뭐 감자 심는 간격은 뭐 봄에 심을 때는 약 30cm에 뭐 깊이가 13cm에서 15cm 막 그렇게 했는데요. 가을에는 감자가 이제 날씨가 차갑고 감자가 그렇게 거의 한 이게 가을 감자인데 거의 한 100일, 110일에서 캐는데 가을에는 거의 100일 안 돼서 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감자도 많이 안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간격을 뭐 한 20에서 20cm 그리고 깊이는 너무 깊게 심으면 또 늦게 올라와요. 이제 가을에 작물을 심을 때 하루 이틀 뭐 며칠 차이마다 확확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얕게 저는 한 약 10cm 정도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한몰 됐기 때문에 그냥 갈퀴 갖다 이렇게 자 갈퀴 갖다 한 번만 쑥 지나가면 자동으로 덮이고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모든 작물은요 배수로 아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경사진 쪽인데 물이 여기서 걸리면은 쫙 이 높이까지는 물이 차가지고 감자가 다 썩어버리거나 발화도 안 되고 작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물이 아래쪽으로 줄줄줄줄 흐를 수 있도록 배수로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파줘야 됩니다. 배수로. 자, 이렇게 파주면은 물이 비가 와가지고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다 흘러 내려가겠죠. 자 여기는 제가 포크레인 세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갱이로 해는 것보다 그냥 포크레인 쪽바가지로 한번 쓱 긁고 마를 거예요.
아우, 나 안 해. 괜히지. 자, 아우, 저, 여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아. 좀 쉬었다 하자. 네. 당장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어? 힘들어. 늦게. 자, 그리고. 너무 일찍 나왔어. 예, 가을 감자를 심었는데요. 자, 이게 오늘 감자를 심었는데 내일, 아, 오늘 저녁 때 비가 온대요. 얼마? 1mm.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비가 온대요. 또 보니까 1mm, 1.3mm. 자, 거의 안 온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마 비가 충분히 오기 전까지는 한 열흘 이상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 감자도요. 이거 흙이 완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대로 놓으면은 발화가 되게 현저하게 늦어질 거예요. 만약에 20일에 발화가 된다 그러면 25일, 30일 가까이 걸릴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이거 심은 건 이제 살짝 갈치로 다 덮어주고 배수로 좀 파주고요. 관수 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에 뭐 감자를 심었는데 도, 어딜 해? 어? 왜? 내 얼굴이 공장에 같은 붙어있어? 아, 힘들어서 그래. 어? 자, 이 밭을 뭐 감자밭에 이제 어떤 약이 들어가고 어? 걸음을 얼마나 폈고 또 뭐를 했는지 뭐 어떤 준비 과정 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종료 화면에 감자, 고구마, 재생 목록을 넣어 놓을 거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우, 지금요,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보가 잠을 안 자가지고. 또똥 마려? 미치겠네, 진짜. 졸려갖고 이게 아니라 똥만, 똥, 이렇게 참는 거야? 그런 거지. 아버지 자기는 카메라만 들으면 똥 마렵대. 내가 얼굴 뒤미는 거 아닌데 내가 왜 긴장을 하는지 맨날 물어봐. 가자, 빨리.